와 놀랐다 하트와 함께 웃는 얼굴. SNS 상에서 조인성과 송혜교의 열애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조인성과 송혜교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의 옛 한국 드라마가 재등장해 팬들을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었으니 두 사람의 결혼을 기원한다. 여기에 인성과 혜교가 같은 모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 있는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장소는 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인성의 생일날 같은 흰색과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은 사진도 있고 송혜교가 같은 옷을 여러 장소에서 입고 SNS에 올려 팬들도 반가워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네티즌들은 한류스타 두 사람이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커플옷을 입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 열애설이 더욱 커지며 모든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인성과 송혜교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심지어 2013년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도 커플로 등장해 당시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선보여 팬들을 설레게 했다. 많은 팬들도 우주가 응원해달라 며 이 커플을 정말 사랑한다 며 하나님이 두 사람이 늙어갈 때까지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